자, 해저들을 건너서 이렇게 치게 돼 있고, 아, 여기 아까 보니까 저쪽이 1번홀이네요. 1번홀이 옆쪽으로 시작이 되고, 자, 이쪽에서 다시 10번홀로 시작이 됩니다. 아, 후반 10번홀도 느낌이 비슷하게 만들어지긴 했지만, 약간 성격은 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왠지 듭니다. 저기를 다시 보면, 좌측에 1번홀 출발하는 스타트고요. 자, 우측으로 2번홀 스타트가 있고요. 가운데 해저드를 넘어서 양 갈래로 나눠지는 거고요. 10번홀, 11번홀, 이게 왜 같이 돼 있을까? 후반 10번홀이 시작이 됐고요. 앞에 빠른 진행을 위해서 해저드, 드롭존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세컨샷부터 자, 그린까지가 멀지도 않고 페어웨이도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아기자기하게 한국처럼 약간 포대그린 오르막으로 칠수 있는 그런 좀 재밌는 홀인 것 같습니다. 10번홀 세컨샷을 지나서 그린까지 왔습니다. 포대그린인데 무슨 왕릉을 보듯이 잔디 관리가 저렇게 잘돼 있고 굉장히 높은 포대그린입니다. 아, 이 코스는 그린을 놓치게 되면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데서 어프로치를 쳐서 그린에 세워서 보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느낌이 있지만 아무튼 관리는 굉장히 잘돼 있고 멋있습니다. 자, 같이 시작했으니 저쪽 2번, 11번은 있죠. 왠지 후반이 좀더 어려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저 옆에는 또 골프장 같은 걸 지으려나? 여기는 54홀인데 코스가 이렇게 많은데도 계속 치고 있네요. 제 공은 카트길 좌측으로 왔고요. 오비 말뚝이 꽂아져 있어 오른쪽이 좀 무섭다고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코스인데 이렇게 돌아서 자 그린으로 갑니다. 하지만 제 공은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그린으로 한번 쏴보겠습니다. 거리는 한 230m 정도 남은 것 같네요. 자, 그래도 그린 옆쪽으로 잘 왔어요. 와서 일로 떨어질 뻔했는데 여기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자, 반대로 봤을 때는 뭐 사실 별게 없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 그린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반대쪽에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되게 평탄하고 쉬워 보이는데 자 역시 그린 관리는 굉장히 잘돼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호수가 있는 듯한 자 그런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무슨 코스가 나올까 파3네요. 낚시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의 해저드가 있고 자 언덕을 넘었더니 저렇게 아름다운 옆으로 멀리 뻗어 있고 멀리서 봐도 그린 관리가 아주 기가 막히게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파3홀이고요. 자, 멀리서 그린을 보기만 해도 저 그린에 공을 쳐서 올리고 싶은 그런 느낌의 파3입니다. 저 벙커가 옆에 있는데 이 벙커는 사실 빠지기 힘들 것 같고요. 자, 홀인원 했으면 좋겠지만 자, 핀에 가까이 붙이지도 못해서 버디만 하고 싶습니다. 13번홀 파4입니다. 일반 그 아마추어 골퍼들이 치기에는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코스인 것 같아요. 저거는 아까 나무를 넘겨쳤던 그 옆홀이네요. 우리 홀은 여기입니다. 홀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한데 아무튼 쳐보겠습니다. 힙박스에서 봤을 때 아까 쳤던 저 나무 방향으로 칠 수도 있는 약간의 혼돈이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우리 길은 이렇게 나무들이 따로 고초를 서고 있고 따로 이렇게 코스를 보여줍니다. 티박스에서는 세컨샷 지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데 여기 왔을 때는 뭐 크게 좌우측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시선으로 인해서 핸디캡을 주는 그런 홀인 것 같아요. 자, 374야드였는데 공을 적당히 치긴 했지만 제 공은 아, 저기 있네, 저기. 아, 그린. 핀과는 한 20m 정도 남아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페어웨이가 이렇게 끝나고 카트길이 있는데 오른쪽에 장난치듯이 살짝 페어웨이가 또 보이는 자, 여기까지 날라온 지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주변에는 굉장히 거칠고 멋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고 제 공은 여기 있네요. 30 남았으니까 뭐한 300, 한 30야드 뭐 내려왔네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린으로 넘어왔을 때는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잔디로 푹신푹신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린에서 30m는 스핀이 먹지 않고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굴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14번홀 파3인데 전장이 143야드. 근데
멀어 보이기도 해요. 멀어 보이기도 하는데 저 위에 언덕 위에 이렇게 딸랑 깃대만 보여요. 굉장히 뭐 짧으면 여러 가지 그 코스를 맛보게 되고 여러 지형에서 세칸을 치게 되는 그런 느낌인데 요거 참 재밌습니다. 자, 숲속의 요정이 사는 그런 성으로 가는 길 같은. 자, 미스를 했을 때 이런 그라스 벙커가 엄청나게 많아서 여러 가지의 그 지옥의 맛을 보게 될 듯한 그런 파3.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지형의 파3입니다. 저는 샷을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우, 제공은 버디 찬스로 딱 붙어 있네요. 여기에 또 벙커가 있고요. 그린은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당히 아주 멋있는 그런 그린의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15번 홀 파4고요. 370야드인데 이런 방향으로 치면 안 되고 저희 쪽이 그린인데 캐디분이 자 오비는 있지만 그래도 완혼을 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네요. 나를 굉장히 장타를 치고 그런 사람으로 봤나? 이분이 나를 굉장히 장타자로 봤는지 완운을 노려보라고 해서 저 코스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치긴 쳤거든요. 내 발이 좀 미끄러워서 살짝 우측으로 밀린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원래 이쪽 숲을 넘겨서 그린 방향을 보라고 했지만 저는 살짝 이쪽 방향으로 간 것 같은 느낌인데 내 공이 살아있을까? 그린 옆쪽에 있네요. 옆쪽에 여기는 땅이 살짝 지금 잔디가 조금 죽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티샷을 해서 세컨과 서드 치고 이런 지형까지는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자 그린이 너무너무 좋고요. 자 핀인데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짝만 더 진짜 미끄러지지 않고 제대로 밀렸으면 저는 해저드 빠졌겠네요. 자 태양이 멋있게 비치고 있고 저는 저 위에서 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16번 홀로 향합니다. 오늘 1번부터 지금 18번 홀 돌 때까지 단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황제 골프도 이런 정도는 아닐 텐데 사실 재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골프장 컨디션이 너무 좋고 날씨가 좋다 보니까 오늘 하나도 덥지도 않고 자 하늘도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16번 홀 치겠습니다. 자 전장이 409m고 티박스는 388입니다. 자 오늘은 화이트를 치고 있어요. 홀도 잘 모르고 자 리뷰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화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자 약간 좌도그레게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좌측으로 친다는 게 조금 안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와서 치는 골프장이다 보니 공도 두 알 잃어버리고 버디도 많이 했지만 보기, 더블 보기도 꽤 많이 하고 있네요. 자 팁박스에서 페어웨이 세컨 지역까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데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불안하긴 한데 굉장히 똑바로만 공을 치게 된다면 그린 앞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코스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좌측으로 갔기 때문에 티샷은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약간 우측으로 쳐서 저렇게 핀으로 쳐야 되는 그런 홀이네요. 좀 좌측으로 왔다 싶었는데 가이드 핀 중앙에 꽂아져 있는 것보다 이 오른쪽 부분으로 공을 살짝 보내서 치는 게 맞고 좌측으로는 멀리 쳐서 뭐 보내서 온 지키기 전에는 이쪽으로 칠 일이 없는데 전 좀 왼쪽으로 감기듯이 해서 이 언덕 둔턱 정도를 맞고 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린 주변으로 오면은 굉장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그런 골프장이에요. 많이 짧아서 버디는 힘들 것 같지만 한번 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17번 홀 두 홀이 남았고 17번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17번 홀 파3. 자 이제 해가 지는 시간이 되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그죠? 자 여기서 캐디분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제가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해 본 결과 140m 9번 아이언으로 치려고 하는데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는 그린이 앞쪽에 떨어지면은 괜찮지만 조금만 뒤로 떨어지게 되면 오버한다. 자 오버하지 마라. 근데 저는 오버를 했습니다. 자 그린이 이렇게 생겼네. 옆으로 생겼고 그래서 이 앞쪽에 떨어진다면 요 정도 떨어진다면 핀에 가서 붙을 확률이 많이 있지만 핀 옆에 떨어지면 오버한다. 너 오버하지 마라 했는데 저는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공은 벙커는 아니고 여기 러프 가져왔어요.
뭐 이 홀은 좀 아름다운 거나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그저 그냥 그렇지만 역시 그린은 난이도가 있고 그린을 봤을 때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그런 홀이었습니다. 마지막 18번 홀 이렇게 부메랑 모양으로 완전히 우도그렉으로 돌아가는 자 그런 18번 홀이고요. 자 이 홀이 굉장히 예뻐요. 티박스까지는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돼서 백티와의 거리를 꽤 많이 보이고 있고요. 자 오른쪽 지역은 완전히 러프 그리고 오비라고 저렇게 자 오비 맥주 마시고 싶네요. 자 여기는 갈대 같은 그런 느낌의 풀들이 굉장히 많고 절로 공이 들어가면 뭐 거의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자 멀리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느낌입니다. 세칸을 쳐야 되는데 그린은 보이지 않아요. 그린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핀보다는 좌측으로 좌측 지역 뭐 저기 보이는 저 나무의 좌측으로 쳐야지 될 것 같고요. 오른쪽으로 부메랑처럼 이렇게 휘는 홀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굉장히 꼬시는 거예요. 내가 공 좀 일로 보내봐라 딱 그런 홀이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좌측을 공략해서 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 홀 자 그린이 보이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게 자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은 거리는 얼마 되진 않은데 지금 저 뒤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린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살짝 보내놨어요. 하지만 페어웨이 우드나 이런 걸로 그린을 공략해도 괜찮을 정도로 자 오른쪽이 조금 여유가 있고 자 왼쪽으로 살짝 와도 저렇게 그린 주변에 자 이런 여유가 있는 느낌입니다. 석양에 취해서 75m 정도 남은 샷을 놓쳤어요. 자 여기는 나름 내리막 경사 쪽으로 치지만 그린에 올리지 못한다면 또 포대 그린 오르막이에요. 범프 앤 런이나 이런 샷을 해야 되는데 앞핀에 꽂아져 있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자 그런 핀일 수도 있습니다. 포대 그린이 좀 그래요. 자 서드 샷을 놓쳤기 때문에 어려워졌어요. 이게 파세이브를 하려면 잘해야 되는데 자 세컨 샷을 올리게 된다면 여기는 조금 지형이 어렵고 서드 샷을 올렸을 때는 정확하게 쳐서 올리지 않는 경우에는 앞핀일 경우에 좀 힘드네요. 뒤핀은 뭐 버디를 쉽게 잡을 수 있겠지만 자 그런 느낌이 있는 홀이었습니다. 자 이 리뷰를 마치고요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셔서 여기서 자 훈련도 하고 재미있게 즐거운 라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인골프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